명품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멀티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 간첩 주인공 다섯 분들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미지와 같이 연기를 해보고 나니까 이미지가 좀 다른 분이 있나요? 아, 명예. 되게 카리스마 있고 되게 무뚝뚝하실 줄 알았는데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해요. 굉장히 재밌으시고 실제로도 심하지 않고 실제 모습이랑은 어떠세요? 네. 저는 비슷하진 않아요. 사실 염정아 씨 보면 억척스러운 모습과는 네, 어울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. 저 억척스럽지가 않아요, 제가. 사갑고 도도한 이미지시니까. 염정아! 염정아 씨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? 뭔가 좀... 영화 속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죠? 애엄마고 애아빠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통하는 게 정말 많아요. 그 같이 쇼핑도 다니고. 같이 지방에서. 제가 집사람 쇼핑하는데도 따라가진 않거든요, 잘. 와,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? 우리 저기 염정아 씨 쇼핑하는데 저랑 형이랑 같이. 보디가드. 네, 보디가드. 사람들 막아주고 좀. 네네네. 오셨을 것 같아요. 아니면 4대 1의 상황이. 네, 외로워도 슬퍼도 저는 안 오니까요. 수화들이 있잖아요. 수화들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외롭지 뒤에 그 무섭게 든든한 수화들이 있었어요. 아, 네. 네. 뭐 근데 그들하고 이렇게 찍고 까불을 순 없었고. 두 분 다 되게 웃겨요. 저희 다 있어요. 정경훈 씨는 막 생긴 거하고 틀리게 말도 느리고 행동도 귀도 멀고 느리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되게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틀린 경우예요. 맞아. 제가 좀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 네. 뭐라고?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너 하나도 안 쌓였어? 너무 드러나서 탈이야, 너는. 예능 연구하는 게 취미시라고 들었어요. 아, 저요? 네. 그냥 즐겨요. 야, 박수. 이때 변희봉 선생님께서 갑자기 춤을 시켰는데요.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겨운 씨, 과연 어떤 걸 보여줄까요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말춤! 네, 말춤. 좀 길어야 음악을 넣어주지, 어떻게 음악을. 뭔가 어설픈 강남 스타일이었죠? 네, 자신있다는 클럽 댄스를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셔플 댄스로 마무리까지 대선배들 앞에서 참 열심이죠? 음악 없이 들으니까 감사합니다. 대단하다. 관객 돌파 공약까지 작성을 부탁했는데요. 난 바빠요. 천만 쓰고 막 써. 밑에. 자, 빨간색 스키니진 입고 파고다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2시간. 변희봉 선생님. 하지만 이 공약 변희봉 선생님께 부탁해봤습니다. 껴입고 가야지. 네, 저희 영화 간첩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간첩은 올 추석 개봉한다고 하네요. 기대하겠습니다.